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뜻이죠. 비록 우리의 목표가 is 뭐뭐입니다. 동사 표시해주면 되겠죠. 우리의 목표가 is 뭐뭐입니다. 리페어, 수리하는 것일지라도. 됐죠? 리페어는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됐으니까, 것으로 해석됐으니까 명사적인 용법이 되겠네요. House bit by bit. 자, 비트가요, 조금이에요. 뭐라고요? 조금. 따라하세요. bit. 조금. 조금. 조금씩. 그러니까 bit by bit 무슨 뜻이라고? 조금씩이란 표현이야. 그러니까 그 집을 조금씩 수리하는 것일지라도. 존은, 자, remind, 따라서 remind. 상기시키다고요. 상기시키다는데 우리로 하여금 데디아를 상기시키다야. 데디아가 기억나게 해서 리마인드 A 대 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대 B 데디아를 상기시키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존은 기억나게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가 기억나겠어? 우리는 will have to 해야만 하는 겁니다. 고려해야만 해요. 요걸 상기시켰습니다. 뭐를 상기시켰어요? 고려해야 고려된다는 것을 오브 뭐를 고려해야 돼? 오버올이요. 전체적이란 표현이야. 그래서 니네들 뭐 피파할 때 오버올이 얼마냐 이게 보통 그 오버올이요. 전체적인 세부 사항들의 몇 개를 고려해야 됩니다. The plan. 그 계획의 세부 사항들을 예를 들면 you will need. 너는 필요로 할 겁니다. 끊어 주세요. to update 하는 것을. 자, update 하게 되면 최신식으로 바꾸다가 되겠지. 그 와이어링을요. 최신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 거고 펌블링을요. 자, 이거 프럼브가요. 프럼브가 이게 그 하수관인가 그래요. 하수관. 하수관도 교체하고 그리고 heat cooling duct work. 히트는 열이고요. 쿨링은 시원하게 하니까 덕트가 뭐냐면은 야, 덕트가 이거 그 뭐야?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들을요. 덕트라고 그래. 덕트, 덕트. 덕트 워크 것들을 업데이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쓰러 전체적으로 그 하우스 전체적으로 비포 네가 뭐뭐 하기 전에 됐죠? 이거 뭘 써야 돼? 스타트만 써야 돼요. 윌 쓰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비포의 밑줄 거 보세요. 비포는 뭐뭐 전에란 뜻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여기가 가지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시간의 의미이기 때문에 뭐의 의미이기 때문에? 시간. 시간이 있을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주어동사 부사절에서는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해. 다시 얘기하면 will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란 얘기지. 그래서 start를 쓸 거냐 will start 쓸 거냐 또는 will이 들어가 있는 문장에 밑줄이 거져 있으면 앞에 대부분 when이나 before나 after 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방 하나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집 전체적으로 히트 쿨링 덕크워크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리고 와이어링 같은 것들을 최신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told us 우리에게 얘기해줬어요. I thought 난 생각했습니다. 수자는 would want to 아마도 원할 거예요. 끊어주세요. 라이 하면요 위에다 적으세요. 눕다야. 레이 하면요 눕히다 놓다란 표현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눕히다는요 누구누구를 눕히다 뭐뭇을 놓다 두다니까는 목적어가 나오지만 라이는 눕다야. 끝나. 여기서 끝나지. 라이는 여기서 끝나잖아. 다시 얘기하면은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지금 뒤에 beautiful new tile의 목적어 표시해봐. 타일 플로어까지 목적어 표시해보세요.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너 그럼 타동사란 얘기지? 그럼 레이가 돼야 돼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자동사냐 타동사냐 니네들이 학교에서 배우겠지만 사실 자동사란 얘기는 문장이 끝난 거야. 알겠어? 알겠어? 자, 시경아. 선생님은 때렸다. 그럼 뒤에 뭐가 필요해? 누구를? 그 목적어가 필요하잖아. 그게 타동사란 얘기야. 알겠어요? 선생님은 잠을 잤다. 아 잠을 선생님은 잤다가 누구를 왜 필요해? 재우다는 누구를이 나오지. 잤다랑 재우다는 사실 다르지. 알겠어요? 갈게. In the kitchen 부엌에서 새로운 타일 플로워드를 놓기를 원했습니다. The determine 결정하기 위해서 어디에 그 모든 와이어들이 오고 파이프가 오고 그 닥트들이 올지 그 결정하는 것은 will go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need to know 알 필요가 있어요. 끊어줄게요. 어떤 레이아웃이 자 우리의 complete house인데요. complete도 완성된 집의 그 레이아웃. 레이아웃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청사진 또는 뭐라 그래야 되나 뭐 배치도 정도 배치도. 그러니까는 어떤 배치가 완성된 집의 배치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됐죠? look like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니드 필요로 합니다. 마스터 플랜을 필요로 해요. 콤마 동그라미 이렇게 콤마가 있으면요 대시 안 오고 위치가 오는 거예요. 해석을 할 때는요 밑에다 적으세요. and it 이렇게 적는 거예요. and it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콤마 찍혀 있고 위치는요 and it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and 그리고 이것은 require 필요로 합니다. couple of expert 전문가 몇 명의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겁니다. 됐죠? 됐지? 자 이건 제목 됐죠? 제목 정도로 보면 되면은 집 리모델링에 리모델링 할 때의 주의 사항들. 자, 갈게. 그러면 지금 이거는요, 그냥 문법 문제였었네요. 문법 문제였었고, 아씨, 이건 뭐로 나올까? 야. 제목이나 제목 정도로밖에 안 나올 것 같아. 제목이 뭐라고? 집을 리모델링 할 때의 주의사항들이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믿으세요. 2번.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 없어요? 없어요. 제목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2번 갈게. 우리의 부모님들은 were having 가지고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녁 파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토요일 날 코마 동그라미 2 weeks 2주 후에 Uncle Tom이 came on 2주 이후에 그러니까 Tom이 온 2주 뒤에 저녁 그 파티를 먹고 하고 있었어요. No one talk about his job. 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지. After dinner 저녁 먹은 후에 우리 아버지는 try to 노력하다죠. 2가 나왔으니까 2가 나오면 노력하다고 만약에 convincing ing가 나오면은 뭐뭐 하긴 시도하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여기서 노력하다요. convince에서 끊어주세요. convince는 확신시키다라는 표현이야. 우리 아버지는 확신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엄마를 우리 엄마에게 뭐를 확신시키려 했냐면 그 엉클 탐이 드렁크 마신다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It just so sad 매우 슬픈 일이야 라고 그녀가 얘기했어. Sad or not 슬프거나 말거나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 우리는 can have drunk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았어. Drunk living our horse. 자 여기서는요. Drunk living은요. living부터 가로 열고요. living에서 가로 닫아봐. 앞에 있는 드렁크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드렁크라는 얘기는 술 마시는 사람, 술고래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드렁크 위에다 적으세요. 술고래. 술고래요? 술고래. 우리는 가로 열라고요? 리빙 자체가 그냥 가로 닫고 앞에 있는 드렁크 꾸며주는 거라고. 그래서 아 여기다. 아. 우리는 can have 술고래를 가질 수 없어. 살아있는 술고래를 가질 수 없어. 우리 집에 캐롤. 그러니까 여기에 엉클 삼촌은 엄마의 동생 같다. 그지? 일요일 날 I will tell him 나는 그에게 말할 거야. Has to get a job 직업을 갖거나 또는 나가라고 얘기할 거야. Late at night 그날 밤에 I got home 내가 집에 돌아온 이후에 나는 would see 볼 수 있었습니다. Right 불빛을 볼 수 있었어. 불빛을 본 건데 right on에 밑줄으세요. 그러면은 이때 on은요 켜지다가 된 거지. 그러니까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의 방에. 그리고 눌렀어요. 나의 귀를 아 댔다가 되겠지. 벽에다 댔습니다. 엿들은 거지. 옆에 학원에서 우리 학원 엿듣듯이. 그지? To try here 한번 시도해봤어요. 들으려고. What he was doing 그가 하고 있는 것을. 이상한 소리가 났겠지. 삼촌 혼자 있으니까 그 방 안에. 무슨 소리가 났을까? 갈게요. 때때로 이거 3번 틀렸네요. 여기 선생님 강조했던 거지? 엔터 다음에 2가 들어가기면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어디 어디 에 들어가다가 된다 그랬지? 2 지우세요. 2 지우세요. 2가 없어야 돼요. 그는 나는 들어갔습니다. 그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는 스탑 멈췄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멈췄어. 나에게 as much as 그가 학원 했던 말이 되겠죠. used to는요 뭐뭐 학원 했다라는 조동사입니다. 그냥 조동사. 알겠어요? 그가 얘기했던 것만큼 많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식사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하곤 했어요. No luck today. 오늘도 운이 없었군.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는 would shake their head 그들의 머리를 흔들었어요. 에휴. He would go eating. 그는 계속해서 먹었고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스스로를 변명했어요. 뭐뭐 전에? Dessert to go back his room. 아, 디저트구나.
데저트가 아니라 디저트. 디저트 전에 그 스스로 변명했어. 그의 방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데저트 전에 스스로 변명했어요. 그러니까 디저트는 안 먹고 갔지? 그렇죠? 이거는 뭐라고 해줄까? 소재 줄까? 소재. 소재. 시럽자. 엉클탐. 됐지? 자, 일치 불일치 문제. 일치 불일치 문제. 일치 불일치 선생님 한번 문제 내볼게. 저녁 식사 후에 아빠가 엉클탐 삼촌을 씹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지? 저녁 식사 후에 씹었지. 씹었잖아. 씹었잖아. 아 욕했잖아. 술주정뱅이고 직업을 못 가면 떠내라고 할 거고. 무시했잖아. 삼촌 어느 일요일날 나는 불 꺼진 삼촌 방에 들어갔다. 아 불 꺼진 삼촌 방에 엿들었다. 네. 네. 땡. 불 켜진. 켜진. 아. 켜진. 야. 이런 거야. 니네들 여기서 보면요. 라이트까지만 니네들이 봤지만 온까지 같이 해석해 본 적 있어요? 라이트 온? 이런 거는요. 어법적인 게 아니라 센스적인 부분이거든. 이런 거 시험 문제 내면 애들 많이 낚여요. 알겠어? 삼촌이 오기 2주 전에 우리는 저녁 파티를 막 가졌다. 아니지. 온 후에야. 근데 애프터가 있기 때문에 전후의 사정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고 있으면 분명히 안 틀릴 수 있었어요. 자, 삼촌은 오늘도 역시 직업을 구하지 못했다. 맞아 틀려? 맞아요. 디저트를 먹고 나서 방으로 올라갔다. No. No. 전. 오케이. 넘어가자. 이거란 거 없어요. 자, 3번 문제. 네. 어? 이거 한 장밖에 없는데. 잠깐만요. 3번 좀 빠르게 갈게요. Does love? 뭐 이거? 사랑이 도와주니? 사랑이 도와주니? 너가 살도록 도와주니? 더 오랫동안? 오케이. 얘 했지? 여기. 옆에다 적으세요. 빈칸처럼. 벌써 문제가 나왔어. 빈칸처럼. 이거 주제문이야. 야, 그러니까는 사랑이 장수한테 도움을 주니? 모태솔로는 일찍 듣는다는 얘기죠? 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과학자들은 서지스트 제안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사랑은, 사랑은이 지금 뭐니? 단수냐 복수냐? 단수지? 셀 수 없지? 그럼 메이크스 쓰는 거야. 만든다라고 제안합니다. 유 너를 리브 살도록 더 오랫동안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몇몇 연구들은 보여줍니다. 행복하게 결혼한 사람들은 리브 삽니다. 약 5년 동안 더 오랫동안 살아요. Their single counterpart. 그들의 한 명의 배우자들보다도. 됐죠? 카운터파트가 배우자예요? 배우자라기보다는 반대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되겠지. 예를 들면 행복하게 결혼한 사람들이 아닌 거겠지. 알겠어요? Because,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주관적이어서 subjective 위에다 적으세요. 주관적인. 오케이,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어. subject가 무슨 뜻이라고? 주관적인. 그 옆에다 적으세요. objective. 반대말이죠. 그쵸. 그건 객관적인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it is impossible. 끊어주세요. to measure. 측정하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뭐에 의해서? by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를 연구로부터 derive from, 연구로부터 나온 그 데이터들을 사용해서 사랑을 측정하기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치? 사랑은 그치? 너 얼마큼 사랑해? 이거는 주관적인 거잖아.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그 체크는, 그 정보의 짧은 체크는, 간단한 체크는, 체크를 가지고 이것은 합리적으로, 자, 심의 동그라미 치세요. 따세요. Looks appear. 뭐뭐처럼 보이다고 looks appear 달면 선생님 뭐가 나온다서 무조건 형용사로 끝나야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safely가 아니라 safe가 돼야 돼요. safely가 안 됩니다. sim 때문에. 그래서 합리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끊어주세요. 사랑이 너를 더 오랫동안 산다라는 것을요. Everybody, 모든 사람들은 동의합니다. 끊어줄게요. Being loved,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사랑받는 것은 wonderful한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치?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생기면은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얘네들은 모르겠지만. 이유는 하나죠. 못생겼어요. 갈게요. Find out, 찾아내는 것은 that, 뭐를 찾아냈어? 누군가가 care for 하면요, 돌보다라는 표현이야.
우리를 돌본다라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finding이 주어고요. is가 동사가 되겠네. 할도 어렵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워. 말로. 그치.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는 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좋은 느낌이에요. I expect. 나는 기대합니다. expect 위에 기대. 목적어. 동사 표시. 동사 표시. V. expect 몇 형식 동사를 했어? 5형식이니까 뒤에 뭐가 나올까? 투부정사. 그렇지. 커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너가 break expect. 너가 깨도록 기대할 겁니다. break out. 발생시키도록. In a big green. 그린이 뭐냐? 초록. 아이씨. 대박. 야, 그린이 무슨 발생시키다. 갈게요. 그러니까 break out. 나는 기대합니다. 너가 발생시키도록 기대합니다. 발생시키기를. 뭐를 발생시켜? 큰 웃음을. 지금 당장. Just now. 지금 당장. 콤마 동그라미 ing 밑줄. 아까 콤마 위치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했지만 콤마 찍혔고 ing는요. 두 번째 동사라고 보면 돼.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생각해. 어떤 사람들? 너를 존경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난 기대. 야, 지금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야? 사랑은 굉장히 좋은 감정이 우리를 한 거지, 그지? 여기 위에다 적을게요. 위에다 적을게. 사랑해. 아, 잠깐만, 잠깐만. 저기 답지. 적을게요. 사랑이. 사랑이. 여러분들을 더 오래 살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까? 아까 첫 번째 문장이죠? 이게 주제문일 겁니다. 답은 뭐여서? 줍니다가 되겠지. 이 자체, 니네들이 지금 그 위에 적은 한글 자체가요, 제목으로 될 수 있고, 또는 우리 아까 빈칸 추론 문장으로 했던 그 첫 번째 문장 자체가 제목 고르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는요, 빈칸 추론, 제목 추론 정도로 좋고 갈게요. 빈칸 추론이랑 제목 추론. 그리고 네버더레스 있죠? 네버더레스. 네버더레스 그 문장 뭐 끼워넣기 문제? 자, 4번 문제 볼게요. 우리는 went to 클락 타워에 갔습니다. 끊어주세요. 시계탑으로 갔습니다. with Don Miguel과 함께. 그리고 우리는 was surprised 놀랐습니다. 끊어주세요. 그 이게 뭐요? agility가요 민첩성이래요. 그 60살 난 사람의 민첩성에 우리는 놀랐습니다. 그는 스킬풀 능숙하게 클라임 올랐습니다. 메탈 레더 금속으로 된 사다리를 올랐습니다. 그 꼭대기까지. to verify 하기 위해서. 자, verify 하면요 입증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입증하다. 데디아를 입증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적절하게. 자, 프로퍼리 하면요 적절하게. 적절하게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메탈 사다리로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has become 되었습니다. 가디언이 되었고요. 경비원이죠, 가디언. 그리고 리페어맨이었습니다. 아, 아빠의 직업은요 가디언 경비원이면서 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클락을요. 1935년에. 야, 잠깐만. 이거 2번 틀렸지 벌써. 왜 틀렸어? 1935년 내 맞춰봐. 정확한 과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have 플러스 pp를 쓸 수가 없어요. became만 쓰면 돼야 돼요. became 과거만 써야 된다고. 만약에 since라고 썼어. since 1935년이라고 나왔으면 have 플러스 pp가 맞아요. 알겠어요? 뭐뭐 이후로니까. 그리고 그는 has become 되어왔습니다. 가디언이 되었어요. 요봐, since 나오니까 바로 have 플러스 pp가 나왔지. 그래 안 그래? 가디언이고 리페였습니다. 1972년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depend on, 의지합니다. 그 시계를 의지해요. 끊어주고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죠. community 하면요 지역사회야. 그 지역사회는 can't function, 기능할 수 없습니다. with it, 이거 없이는. 시계 없이는요 기능도 할 수 없어요. 매우 오랫동안. 그는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됐죠? 여기서 스트레스는요 스트레스 받았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다가 강조하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강조했습니다. 스트레스가 강조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는 said 이렇게 얘기했어요. He gets up. 그는 일어납니다. 매우 일찍 일어나요. 매일. 자, 매일이죠? 요즘에 매일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거 무조건 선생님이 현재 쓴다 그랬죠. 그래서 현재네요. 하지만 그는 doesn't always climb. 항상 또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타워에.
그는 항상 try to 노력합니다. ensure 확인하려고 노력합니다. 됐죠? 됐지? 뭐를 확인하려고? 그 클락이 루즈하거나 게인, 시간을 루즈한다는 얘기는 뭐야? 시간이 잃어버렸다는 거야. 시간이 느리거나 게인은 시간이 얻었으니까 빨라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느리거나 빠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의 항상 셋 맞춥니다. It 5 times ahead. 5분 일찍 맞춥니다. 끊어주세요. So that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죠. 사람들이 캐치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페리를요. 페리는요, 이때 배예요. 배, 배. 여객선. 페리가 여객선이에요. 여객선을 잡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get to work, 그 직장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reach, 도달하도록. 약속 장소에 도달하도록. 제 시간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5분 일찍 시계를 맞춰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계는 몇 분 빠른 거야? 5분. 5분 빠른 시계죠. 알겠어요? 잠깐만. 이 문장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 이거 별표 쳐.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4번 문제 전체 다요? 4번 문제 전체 다 별표. 형광펜트 쓰고요. 아, 주여 웃어서 웃어서 아브라카다브라. 자, 가자. 지금 선생님이 볼 때요, 지금 이 문장은요, 지금도 어법 문제로 나왔는데, 4번 문제 가장 좀 많은 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로다가 채우 나와. 일치 불일치. 일치 불일치로만 나올 것 같아요. 자, 선생님 한번 문제 내볼까요? 이것까지 똑같이 녹음되고 이건 증거로 삼는 게 증거로다가 똑같이 일치 불일치로 많은데 그 답까지 똑같이. 봐봐. 글쓴이는 돈 미구엘과 함께 시계탑에 올랐습니다. 맞아요, 틀려? 아니요. 맞죠? 넌 나한테 맞겠어요. 1972년 이후로 아버지는 경비원이면서 수리공이었다. 맞아요, 맞다. 아니죠. 아버지는 1935년에 수리맨이면서 리페어맨이었고, 그는 또한 맞네요. 72년 이후로 그는 맞네. 그게 아빠네. 그것도 아빠네. 그치? 아, 그럼 이거 아닌데? 작전이 틀렸는데? 나 여기서 답할 줄 알았더니. 아, 몰라. 일단 일치 불일치 찾아봐. 시계는 늘 항상 정확해, 안 정확해? 안 정확해요. 왜? 5분 빨라요. 오케이. 낼 게 없다. 아니 근데 좀 진짜 이거 지금 이제 두 개 남았는데. 오케이. 5번에서 답 나와. 야, 5번 시험지 꼭 나와. 5번 시험지 꼭 나와. 5번이요. 4번은요? 4번 안 했어? 4번 방금 했잖아. 네. 아니 4번도 꼭 나와 5번도 꼭 나와요? 4번 안 나올 것 같아. 아. 나오면 말고요. 가자. Making fire. 불을 만드는 것은 was difficult,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primitive 하게 되면 이게 원시적인이에요. 원시적인. 옆에다 덮으세요. 이, 저기, 조, 이, 건. 아니다. 할게. 원시적인 사람들에게 불을 만드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됐죠?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성시경한테도 쉽고요. 왜냐면 라이터가 있거든요. 할게요. 대부분의 원시적인 사람들은 did 했습니다. 이것을 했어요. 불을 비춰. 있으면 불을 비추다가 됐죠. 바이 동그라미? ing 동그라미. 잠깐만. 앞에 있는 러브는요. 앞에 있는 러브는요. 강도짓하다라. 약탈하다라는 표현이고 뒤에 있는 러브는요. 이게 문지르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건이가 좋아하는 거죠. 문지르는 거. 러브. 러브.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죠. 그러니까는 문지름으로써 드라이, 마른 스틱 막대기를요. 투게더 함께 매우 빠르게 언제까지? 그 프릭션이 마찰이 있거든요. 프릭션이 마찰이에요. 마찰이 샌드오프 보낼 때까지 스파크 불을 내보낼 때까지 계속해서 빠르게 비비는 거야. 마찰이 어떤 거야? 프릭션. 프릭션이 마찰이라고. 그 불꽃은 이그너티? 이그너티가 무슨 뜻이냐? 이그너티가 무슨 뜻이냐?
불수 점화시키다. 아니다. 점화시키다래. 점화시키다. 점화시켰습니다. 말은 그 물질들을 컬드 뭐라고 불려지는 불쏘시개라는. 불쏘시개라는 틴더이 불쏘시개예요? 네. 틴더가 불쏘시개. 불쏘시개로 불려지는 마른 것에 뭐였습니다? 점화시켰습니다. 레이로 후에 스트라이킹 플린트. 자, 스트라이킹이 무슨 뜻이냐면은 때리다라는 표현이고요. 플린트가요, 이게 그 부싯돌이란 표현이야. 후에는 부싯돌과 그리고 스틸, 금속을 함께 때리는 것은 만들기 위해서,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레이스, 대체시키다죠. 그 막대기를 대체했습니다. 발전됐지 그지? 막대기를 비비다가 이제 뭐했어? 부싯돌을 금속 물질에 해갖고 불꽃을 튀겼지. It was so difficult. 너무 어려워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keeping fire, 불을 keeping 유지하는 것은 was 뭐뭐였습니다. 중요한 집안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임무가 되겠지. 그럼 태스크가 되죠. 태스크 뒤에 있는 거예요. Open borrowing coals. 빌리는 것은 coal 하면요 석탄이죠. 석탄, coal, 석탄. 석탄을 빌리는 것은 from 이웃으로부터 석탄을 빌리는 것은 was easier, 더 쉬웠고 그리고 더 빨랐습니다. Start new fire, 새로운 불을 시작하기에. 불만 있으면 그치? 기훈아, 다른 거 아니지? According to writer, 작가에 따르면, 일찍이 초기 시대의 작가에 따르면, 후부터 가로 열죠. 이것에 대해서 쓴 작가에 따르면 그 이러한 프로세스 하면요, 프로세스가 과정이죠. 뭐라고요? 과정. 과정. 그럼 뭐가 돼야 돼? 프로세스가 돼야겠죠. 이러한 과정은 프로그레스는요, 진보하다 발전하다예요. 이러한 과정은 could open, 앞에 거가 되겠네요. could open take half an hour. 얼마나 시간을 잡아먹었어요? 이 take의 동그라미, 이때 take는 가져가다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이야. 30분이야 걸렸습니다. 어디서 가르다대요? hour에서? 내가 어디서 가로다더라 그랬냐? 아씨, who, this에서 가로다뒀어야지. this에서 가로닫고 다시 갈게. 어커딩도 작가, 일찍이 시대의 작가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을 지피는 곳에서 쓴 그 작가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은 30분이나 걸렸습니다. Changing to match, 매치가 성량입니다. 성량으로 바꾼 것은 After they were invented in Sweden 1844년에 여기서 가로닫자. 그러니까 1844년에 스웨덴에서 발명된 그 성량이 성량으로 바뀐 이후에 made, 만들었습니다. 삶을 더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For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삶을 더 어떻게 쉬워진 거지? 예. 됐죠? 됐지? 예. 자, 적을게요. 불의 역사. 불의 역사. 그치? 자, 맨 처음에 뭐에서? 마른 나무에서. 영어로 적으세요. 드라이 스틱. 화살표. 그 다음에 플릭트 앤 메탈. 플릭트가 뭐였었어? 부싯돌. 그리고 메탈이 금속. 금속을 부싯돌 했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플린트.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 성냥. 마지막이 뭐라고요? 성냥, 매치. 됐죠? 역사가 됐고요. 자, 이런 거는요, 얘들아 봐봐, 순서대로 됐어 안 됐어? 시간과 순서에 대해서 나왔으면, 과정에 대해서 나왔으면 무슨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ABC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뭐로 나온다고요? ABC 묶어주셔 보세요. ABC. Most the spark 묶어주고, Rare open 묶어주고, According부터 changing 묶어주고. According changing. 그럼 무슨, 이게 뭐가 되는 거야? ABC 순서 맞추기 문제가 나오겠지? 이런 거 틀리면 진짜 바보. 이거 만약에 순서 맞추기 문제로 내면 학교에서 니네들 그냥 꽁으로 먹어라, 야. 알겠니요? 네. 이거 네가 한 번쯤 그려주라. 나도 뭐라. 선생님 거 보고 다시 적으면 됩니다. 6번 갈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Anyone부터 가려, who부터 가려 열자? Who watched the hockey game? 텔레비전까지 가로 닫자. 텔레비전에서 하키 게임을 보고 있는 누구든지 해즈홀드 들었을 거야. 그 아나운서가 유즈 사용하는 것을 들었을 거야.
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을 거야. 패스트 아이스, 슬로우 아이스. 오케이, 별표. 이것도 시험지 나왔어요. 작년에 나왔던 것 같아. 패스트 아이스가 무슨 뜻이니? 빠른. 얼음이 빠른 거고 슬로우 아이스는 얼음이 느리다라는 말을 네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What is the difference? 차이점이 뭐죠? 패스트 아이스는 하도 딱딱하고 더 콜드해. With 뭐를 가진? 부드러운 표면을 가졌어. So 그래서 이것은 좋은 아이스라고 불려져요. 하지만 슬로우 아이스는 is warm, 따뜻하고 그리고 소프트, 부드러워서 아마도 have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을 거야, rough. 그 플레이어들에게 있어서 the difference, 그 차이점은 seem to, 뭐뭐처럼 보인다? be인 것처럼 보일 거야. 뭐처럼 보여? 패스트 아이스가 덜 치피해. 됐죠? 덜 치피해. 치피가요, 부스러기가 많은 이란 표현이야. 부스러기가 덜 많다라고처럼 느낄 거야. 그리고 there is less, 거기는 덜 있어. 눈도 덜 있을 거야. 패싱하고 그리고 스케이트 타는 것은 더 쉽습니다. 끊어주세요. 언제 더 쉽겠어? 얼음이 빠를 때 더 쉽죠. 더 퀄리티 특징은 그 얼음의 특징은 다릅니다. During course of the game, 그 게임 경기 동안에 바뀝니다. 이것은 심지어 바꿉니다. How team, 어떻게 그 팀이 플레이하는지, 그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하는지 방법도 바꿉니다. 그래서요, how가요, 해석이 조금 여기서 그런데 이럴 때는요, how 밑에다 적으세요. 방법이라고 해석하자. 이것은 심지어 바꿉니다. 팀들이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을 바꿉니다. 훨씬 더 낮았지? 훨씬 더 낮았지? how가 어떻게로 해석이 안 되면 뭐로 해석하는 게 좋다고? 방법. 전문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At the end of the period. 피리어드가 뭐였었어? 기간이었었지. 그 기간의 끝에, 아이스의 기간의 끝에서. 아, 기간의 끝에. 그 피리어드는요, 여기서 기간이 아니라, 야, 그, 선생님 나이 살기 모르지만은, 1피리어드, 2피리어드, 3피리어드, 4피리어드인가, 이게 4개로 나눠. 그러니까는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처럼, 이렇게 피리어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경기 시간. 그 경기 시간의 끝에, 아이스는 텐드 투 머마는 경향했습니다. 더 스노우어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눈이 많아졌다? 야, 눈이 많아지는 거는? 눈이 많아진 거는 느린 아이스지, 그지? 이것도 맞네. 그리고 그 퍽은요, 퍽이 뭐냐면은 그 있지,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꽉 치는 그 까만색 있잖아, 그걸 퍽이라 그래요. 그 퍽은 텐드 투 바운스, 튀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덜 튀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other words, 즉 다시 말하면, 자, 즉 다시 말하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At the end of 그 피리어드 끝에 그 아이스는 뭐만 기간 느려지는 아이스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그 플레이어들은 텐드 메이크 만듭니다. 안전한 플레이어를 만듭니다. 뭐뭐보다는 파이니스 플레이보다는. 됐죠? 파이니스 플레이 밑적으세요. 기교라고 적으세요. 기교. 기교? 응, 기교. 기술을 부린다 했잖아. 기교를 부리는 것보다는 안전한 스케이트를 탑니다. So 그래서 아이스를 차갑게 유지하는 것은 is 뭐뭐입니다? 그 핵심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 패스트 아이스의, 그죠? 슬로우가 아니라 패스트죠? 5번 틀렸네, 그지? 어, 패스트 아이스의 핵심입니다. 됐습니까? 됐어? 적을게요. 얼음 상태. 적으세요. 얼음, 아이스 하키의 얼음의 상태. 시험지 찍는다. 서술형으로 찍을 거야. 잘 들어. 됐어? 얼음의 상태를 쓰세요. 됐지? 자, 적을게. 패스트 아이스. 땡땡. 패스트 아이스의 특징 땡땡. 1. 딱딱하고 차갑다. 2. 쌤 천천히요. 2. 부드러운 표면. 3. 부스러기가 적고 눈가루가 더 적음. 부스러기와 눈가루가 적음. 느린 아이스의 특징 슬로우 아이스. 1.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건이 이마, 아, 그러니까 그 울퉁불퉁한 표면, 거친 표면.
3. 퍽이 덜 튀김. 나는 김밥말이 튀김이 좋은데 덜 튀김. 4. 니네들이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상.